야, 다른 건 다 해도 종교는 재편 못한다. 네 마음대로. 그러면서 꼭 거기 내용에 보면 전광훈이 또 들어가. 하나 참말로 이것들이 모든 사람이 전광훈이요. 이번에 보궐선거는데도 전광훈 목사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 오면서 전광훈 목사를 왜 넣어 거기다가? 저거 봐봐.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 왜 아니야 아니긴 괜히 그러니까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야,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 누가? 아니 이 문재인도 지나면 파리로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우리가 무슨 그 아니야 그 적반하장한다고 지가 또 전광훈이야 또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아니 세상에 나 진짜. 정말 진짜 나 우통 벗고서 우통이 아니지 우악이 벗고서 내가 정말 이제 싸울 때 되면 싸울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아니 싸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난 행복하지 그리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라 이거야. 내가 무슨 육적으로 싸워요. 영적 싸움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개 또 보여줬으니까 그러니 저런 이인영하고 소강성 목사는 또 누구요? 그 목사들 전부 다 생명 공동체하면서 모여가지고 이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다 끝장나는 거야. 전광훈 목사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이인영 두고 봐. 당신 말이야 한국교회를 손보고 사회주의 만들려고 그러고 이 놀래라 3,200명이 들어왔다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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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봐봐봐 이제 막 숫자가 확확 늘어나잖아 이제. 아니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그런가? 아니야 뭐 원래 그런. 우리는 이게 이것 갖고 여러분 얘기하지 말아요. 이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8월 15일 날까지 이제 이거를 잘 가기 위해서 보여준 거 하나에. 이 하나의 구름 조각을 보여준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것 갖고 지금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아니 아무리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연구를 해봐도 어떻게 여러분들 딱 1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완패했는데 1년 만에 완승을 또 하냐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전 지역에서 그것도 100%. 아니 이거 웬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처절하게 싸웠고 목사님 감옥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원래 출발은 서로 박빙이었잖아요. 이게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박영선이가 막 세게 올라갔었잖아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서 이겨도 단일화가 돼도 아슬아슬하게 일찍 말지 이렇게 됐는데도 어쨌든 간에 반을 그냥 막 딱 잘라먹고 이야 이렇게 이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니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또 돌이켜보면은 그것들이 얼마나 또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증명이에요 이게. 1년 만에 바뀌어져서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 원래.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고 또 민주당 터밭이 있잖아. 민주당 터밭. 에? 여러분 선거만 하면은 민주당 뛰는 데가 있어. 저렇게 전라도처럼. 에? 여러분들 여기 서울권도 강북 지역인가 이런 지역도 그냥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 민주당만 찍는 데가 있어. 잘하든 잘못하든. 그런데 20, 30대도 확 돌아왔잖아요. 확 그러면 청년들이 돌아왔다는 거니까 대한민국 이제 주사파고 보고 암을 해봐야 교육시켜봐야 이제 안 된다는 뜻 아니요? 요때 요 찬스를 잘 잡아서 이끌어가야지요. 여기서 잘못하고 그냥 무슨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만 갖고 하면 안 돼 이제. 이건 주사파 사상.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교과서가 무슨 북한 교과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북한이 적이요 아니요 물어봐도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아니 대통령이 더 아니 국방부 장관은 적이라고 해도 되지만 대통령 될 사람은 그러면 안 된대야. 오메메메 이게 또 무슨 소리요? 이야 이거는 아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북한을 적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천안함 여러분들 이 천안함 폭침이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북한의 어뢰를 통해서 우리가 폭파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 청와대 문재인은 북한 소행이라고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봐봐. 천안함 유족 문재인을 지금 쫓아가서 찾아갔어. 그래서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를 해라. 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청와대는 에? 뭐야 해명할 게 없대. 설명할 게 없대. 이 짓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살아난 사람 생존자 회장이 여봐 여기 천안함 생존 장병의 한탄 서해 수호의 날 쇼에 속은 내가 바보다. 그게 서해 날 이거는 와서는 건 다 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냐 내가 살아있는 게 죄구나. 그래가지고 막 청와대 가가지고 그냥 휘발유 뿌려가지고 분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너무 억울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북침이 아니고 그냥 좌초돼서 이렇게 사고 났다고 지금 계속 어? 야 거기서 살아난 사람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또 같이 죽어야지. 어? 왜 안 죽고 지금 살아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북한 소행이고 북한의 폭침입니다. 이건 북한의 소행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대답도 않잖아. 대답할 게 없다라고. 야 청와대에서 대답 안 하면 누가 대답? 대통령이 대답 안 하면 누가 대답해 주는 거야? 이런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민주당도 이제 다 날아가고 이제 차기 여러분들 저 후보권자들도 문재인하고 거리 두게 하고 이번에 박영선도 완전히 문재인하고 거리 두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미국에서 이제 손을 보려고 그래. 미국에서. 봐봐. 미국에서 손 보려고 하는 거 봐봐.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하는 중국과 이제 고립 작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도에 있는 내년 2월 달에 있거든요. 그 베이징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이 있는데 공동 보이콧 하겠다. 공동이 누구냐면은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중국 동계 올림픽에 다 안 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 무태가 보니까 거기 그 큰 글씨 그거 예. 국무부 대변인 예? 동맹국과 논의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큰일 났지. 문재인은 한중 사이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거 한 미국을 택할지 지금 여러분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택했지? 미치는 거지 지금. 어떻게 양다리 거쳐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죠. 중국을 꽉 잡고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동성애고 뭐 해봐. 애 안 낳고 해봐. 중국 사람을 다 돌아버려 이제. 인구를 중국 사람이 다 채워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럼 완전히 우리나라가 중국 나라가 또 되는 거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진짜 지금 현재 수가 옛날에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안 보여줬는데 이게 찾을 수 있나 보네 그 사진. 지금 여러분 차이나타운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고 하는데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전국에 저거 봐 차이나타운 이게 저런 귀신 같은 거를 갖다가 막 대한민국에다가 아주 중국에 이런 성 같은 이런 봐봐 저거 봐 저 다 중국이 막 귀신 잡신들이 막 그냥 건물들이 다 저렇잖아. 용 막 용 그려진 거 봐봐 다 중국은 용이요. 용이 귀신 마귀 여러분들 이거요 또 있잖아 또 하나 막 저거 봐 다 벽이고 뭐고 용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이게 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차이나타운 다 중국 건물들이라니까 이게 이게 한 구각이 아니요 전국에 각처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한다고 전화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난리가 또 나섰잖아 너 줄 똑바로 서 너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한미 관계가 파기 직전에 왔잖아 파기했다고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야 이번에 진짜 다음에 베이징 예? 저 도쿄 올림 아니 베이징이지 도쿄가 아니고 도쿄 올림픽은 올해였지 예. 하여튼간에 이 베이징 올림픽에 공동 보이콧 해버리면 이건 뭐 중국 끝나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게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중국 가까이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해준 나라가 미국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이렇게 부흥시키고 교회도 부흥시키면서 경제도 부흥시킨 거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지금 완전히 이인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요? 토지 공개념으로 한다고 그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한다 아,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거 대기업들이요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다 사업장 다 뺏기기 전에 부자들이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도 살지 다 똑같이 가면 이게 돼요? 다 망하지요 결국은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제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이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나 강하게 나오고 담대하게 나오고 지금 심있게 나오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권력 세상 권력 앞에 질질 끌려다니고 앉았냐고 도대체 에? 이건 안 되죠. 권력의 신보다 하나님의 권력의 힘이 더 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준대잖아요. 우리의 적을 물리칠 것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 이거. 정치, 저런 게 진짜 세상 정치지, 저게. 우리는 세상 정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잘못된 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해야 되지 그걸 하는 게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여러분 왕이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한 걸 목사들이 바로 고쳐줘야 될 것 아니야 그냥 교회는 교법 정교분리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건 아닙니까 왕 지도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세워놓고 가만히 있으라겠어 인간들아 기도만 하고 아니 잘못하면 가서 책망을 하고 조져버리고 하나님도 다 끌어내렸듯이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 할렐루야